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딴보 유세를 했다. 둘은 달고나 게임을 직접 하며 청년층의 최근 유행을 공유했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우려가 커지면서 스킨십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현장의 수행원들은 코로나 위험, 셀카와 악수 자제 부탁과 거리 두기라는 문구가 써진 피켓을 높이 들었다. 대학로는 소극장들이 모여 있어 문화예술계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윤 후보가 30대인 이 대표와 이곳을 찾은 건 그간 지지율 약세를 보여온 2030세대와 접점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사용된 달고나 소품을 직접 납품한 대학로의 장인의 노점상을 찾았다. 아이고, 예. 잘 되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연탄불 놓고서 저 뭐야 못 뽑으면 죽는 거야?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해줘야지 몰라서 저희 별 모양 별이요? 스타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별로 해야 돼. 아,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 저는 이거 할게요. 별로 해드릴게요. 이걸로 별로 잘 할게요. 아니 이게 뜨거운데? 나 사망이야 사망. 조금 있다가 사망.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목숨이 걸린 거네. 네. 깨졌어 좀. 왜 깨진 거 좀 보여주세요. 얼마죠? 예, 두 개 4,000원입니다. 예, 4,000원입니다. 아이고, 이거 안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다가. 예. 이후 카페 거리를 지나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약 20분 동안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촬영을 마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간담회를 함께했던 청년 문화예술인과 커피를 마시며 차담회도 가졌다. 윤 후보는 개그맨 신동수 씨와 정민규 씨에게 코미디 개그 프로가 없어져서 요새 무슨 일을 하느냐며 생활과 직업적 고민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신 씨와 정 씨는 각각 고깃집과 카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씨는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희망을 많이 얻고 간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선 후배에게도 빨리 알리고 싶다며 윤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간담회를 함께했던 이들과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은 뒤 이날 유세를 마쳤다.